입주시기 단지는 주변 대비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이번 코너는 제가 여러분 대신 입주 단지를 직접 둘러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살집 산책 시간입니다. 저는 살집 채널 박미미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살집은 신촌 그랑자입니다. 1000세대 규모로 2020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 시세에 대한 말이 많죠. 34평,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가격이 18억인 단지입니다. 와우. 가격 이야기는 단지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중교통이죠.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가 이대역 인근이에요. 낡은 상가하고 신축 상가들이 혼재해 있죠. 이대, 연세대, 서강대 등 기라성 같은 대학교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거리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대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 역은 유명하기도 하고 유서가 깊기도 한 역이죠. 하루 이용객이 2002년에는 6만 명 정도였고요, 지금은 4만 명 수준입니다. 이용객 숫자를 보면 느낌이 오시나요? 이용객이 많이 줄었죠. 이대 상권이 침체되면서 이용객이 많이 줄었고, 신촌 그랑자이 등 남쪽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대 상권 몰락은 인터넷 쇼핑몰의 부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세 중심 옥집이 여기 많았는데 온라인 쇼핑이라는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이랜드라는 회사 아시죠? 창업주가 박성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대역 인근에서 2평짜리 옷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10조가 넘죠. 생각해보면 이랜드라는 이름은 이대역에서 따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2027년에 애슐리가 알바생에게 줄 임금 83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조퇴처리를 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애슐리 가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이랜드 홍보팀 이 영상 보시면 연락주세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단지에 도착했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단지 내 상가입니다. 대웅로를 따라서 쭉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PPL이 있습니다. 강북 최고 고급 아파트 신촌 그랑자이로 오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까지 중개합니다. 그랑자이 단지 내 부동산, 그랑자이 단지 내 부동산, 그랑자이 단지 내 부동산. PPL 조건이 3번 나락이어서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둘러볼 신촌 그랑자이는 2020년 2월 준공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 시세는 전세 8억 원, 매매 18억 원 수준입니다. 실거래는 지난해 11월에 16억 5천만 원 찍었습니다. 공공임대 216세대를 포함해서 총 1248세대고요. 12층부터 23층까지 있습니다. 주차는 1.18대예요. 지난번에 둘러본 전동 유턴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스트레스가 있을랑 말랑한 숫자입니다. 자이니카 GS건설이 지었고요. 개별 난방입니다. 전체 동이 창천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창천초등학교는 창천중학교하고 같은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가기 때문에 가깝죠. 학생 수는 129명입니다. 학생 수를 보니까 꽤 아담한 학교죠.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 가깝습니다. 저희 방금 걸어온 거리요. 걸어서 5분이면 충분하고요. 다만 가는 길 경사가 꽤 되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죠? 아파트 외관은 전형적인 자이입니다. 여기 이름이 신촌 그랑자이잖아요. 그랑자이는 일반 자이보다 한 급 높은 단지에 붙인다고 합니다. 이름에 좋다, 뭐 크다 이런 걸 넣는 게 대세잖아요. 영어로 크다가 그랜드고, 근데 그랜드 자이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랜드의 라틴어인 그랑을 가져와서 그랑자이가 되었습니다. 건설사가 GS니까 그랑이랑 라임도 맞네요. 앞에 둘 다 G로 시작하니까. 아파트 외벽을 대리석으로 막 바른 느낌입니다. 번쩍번쩍합니다. 처음에 했던 가격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이래저래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단지 중 하나입니다. 한 달에 1억 이상 오르다 보니까 지난해 10월에는 마레프, 그랑자이, 그리고 레미안 대치팰리스 이 세 곳에 특별단속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 특별단속이 웬만하면 안 뜨는 거거든요. 놀이터에 있는 조형물 혹은 이 벽이 특이합니다. 에버랜드하고 디자이너인지 외주회사인지가 같대요. 분위기가 비슷하죠? 바닥은 우레탄이고요. 이 벽 같은 조형물을 제외하고는 요즘 신축 아파트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내 보고 계시는 길이 중앙광장을 품고 있는 메인길이에요. 단지 중앙에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등을 집중시켜놨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씻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직방TV 보니까 수영장, 스크린 골프, 샤워 시설 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연못도 있네요. 요즘 신축은 연못이 대세인가봐요. 군데군데 쉼터도 있고요. 이런 시설물은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죠.
분양가가 7억 8천에서 8억 5천 사이고요. 지금은 18억 수준이니까 단순 계산해도 10억 이상 오른 거죠. 매매가는 이 가격이 적당한 건지 거품이 낀 건지 앞으로 더 오를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아는 척하는 사람만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 방향이 궁금하네요. 저는 살집 채널이니까 매매 가격 전망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요. 전세 가격 경쟁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도 8억 원 수준이에요. 입주단지 전세 가격이 낮다는 건 수학 공식처럼 인과관계가 높은데요. 이 단지는 주변에 비교할 만한 단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마레프나 공덕자회가 그나마 위치, 중공 등이 여기에 좀 가까운 편인데요. 이쪽 전세도 8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 8억 수준인 거죠. 이렇게 가격은 비슷하지만 두 단지 모두 전세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랑자의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다만 2월 21일부터 입주거든요. 그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 단지는 실입주 전에 싼 매물이 대부분 빠지고 입주 시작하고 알아보시면 가격이 높은 매물만 남아있을 확률이 크죠. 저희 살집 채널은 요즘 신촌 그랑자의 실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내장재 관련해서 종종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좋다 나쁘다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조합원 매물은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대리석 바닥한 집들 있잖아요. 으리으리하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I'll wait to see.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하시죠. 다른 입주 단지들도 하나씩 둘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뿅. I reach up to hold your